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한 순서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사우징의 이성훈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UNS 하우징 이성훈 본부장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안전한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을 토대로 시청자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요일의 문은요, 유익한 이슈 브리핑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유익한 내용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브리핑 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정부가 올해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가운데 이는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세율 조정. 정부는 올 2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보다 9.42% 상승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가세 기준은 상가나 사무실이 세워져 있는 토지의 경우 80억 원이 넘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이 주택 부분에 집중되면서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별도 합산 토지의 종부세율은 7월 6일 발표된 보유세 개편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난해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지난 11월 6일 확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의 경우 27개 동이며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이 해당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요. 처음 정책 발표 때와 달리 부산 전역,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점이 눈길을 끌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권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상기 신도시 발표 및 GTS 노선 예비 통과, 지난해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1, 2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가천지구 등 대규모 상기 신도시가 발표됐었는데요. 여기에 5월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추가되며 해당 지역의 개발에도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상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강역급 급폐철도 GTX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해당 지역의 교통 부담이 줄고 생활 여건 개선, 민자 개발 사업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광역교통망 개발을 통해 서울과 직주 근접이 이점을 내세운 대규모 업무 시설과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상업 시설의 공급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국토부는 신탁 거래를 악용한 대토상 보상권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대토 보상 채권 신탁 금지를 법으로 개정하여 이번 상기 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고 앞으로 대토 보상권은 현금 보상을 선택하는 원주민이 늘며 현금으로 풀린 유동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다 보고요. 또한 상가 공시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율은 오피스 11.8%, 중대형 상가 11.5%, 소규모 상가 5.9% 상승한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시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0.3% 증가했는데 앞으로 상가 공시율은 늘어날 전망으로 확산되고요. 위와 같은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하 및 주거용 부동산을 위주로 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전망으로 정리하겠습니다.